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재강 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심한 저혈압과 녹내장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고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